오늘은 닭고기를 페이스로 푹 압력밥솥에 삶은 닭고기 국물에다가 이 전복하고 새우를 넣어가지고 닭고기 전복 새우 떡볶이 만둣국이에요. 아주 다양하죠. 닭고기 국물을 베이스로 푹 구운 뼈랑 이렇게 날개죽지 몸통 구운 닭고기 국물에다가 떡볶이하고 만두를 같이 넣은 걸 이렇게 전복하고 새우하고 닭고기 국물 넣은 데다가 떡볶이하고 만두를 같이 넣어서 만둣국을 끓였어요. 떡볶이, 전복, 새우 만둣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피클을 지금 삶아가지고 아주 굵은 피클을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고추장에 묻히고 식초랑 소금간하고 달게 좀 해서 새콤달콤하게 묻혔어요. 거기에다 곁들여서 오늘 아주 고급지죠. 흔한 시중에 떡볶이나 만두가 아니고 전복하고 새우가 들어가고 텃밭에 딴 블록커리를 가지고 장식한 닭국물에다가 이렇게 만든 닭국물, 전복, 새우, 만두국이에요. 맛이 너무 좋죠.